시청률이 뭐 30%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? 굉장한 시청률인데 게다가 이런 이야기예요, 그죠? 착한 역도 하시고 악역도 하시고. 야, 이거 뭐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원톱이에요, 원톱. 아, 네. 저하고 뭐. 똑같은 원톱이에요. 아, 저도 원톱. 원톱. 네, 원톱. 저도 원톱. 원톱이에요, 원톱. 네. 아, 그래요? 근데 광고에는 잘 안 보이세요?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나오시던데? 그러니까요. 광고에는 안 보여요? 아, 광고 제가 지면 광고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. TV 광고 말고 지면 광고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. 아, 네. 아, 근데 사실 네. 그 요즘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리얼리 광고 있잖아요. 네. 그 광고가 사실 처음에 저한테 그 아. 같이 들어왔던 거거든요. 리얼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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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진 선배님이랑 이예수 선생님이랑 박서준 씨랑 저랑 넷이서 찍는 거였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너무 코믹한 이미지로 찍을 것 같아가지고 아.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콘티를 보여달라. 네. 콘티를 보기 전에 못 찍겠다. 아. 그랬는데 이렇게 콘티를 뭐 안 보여주시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광고가 진행돼서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정말 그 광고가 네.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. 그럼요. 배가 아프더라고요. 그 광고를 보는데 아 저거 내 건데. 아, 그렇죠, 저거 그렇죠. 내가 리얼리?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거.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카페라도 가서 이제 차 마시고 이럴 때 네. 같이 이제 연습을 혹시라도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.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잘 해야 돼. 잘 따먹어야 되니까. 고급 영어 나왔네요. 따먹는다. 네. 아, 네. 아니면 제가 콘티를 짰어요. 일단은 몽이가 네. 달려와서 착한 애가 네. 언니 데이터가 두 배래. 그러면 갑자기 유나가 탁 돌아보면서 리얼리? 이렇게 아이라인 이렇게 하시고 네.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제가 콘티를 짰어요. 아, 이거 괜찮은데 근데? 네, 괜찮네요. 네. 보시고 연락을 좀 주세요. 정몽이가 누구냐고! 예, 전데요? 왜 웃으시죠? 왜 웃으세요? 왜? 웃긴가요? 아, 명장면이죠. 명장면이요. 네. 껴안죠, 쌍둥이가. 아버지, 신문선이 아저씨. 네.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죠. 아저씨가 보고 싶다. 진짜 아. 전혀 다른 두 가지 역할 아닙니까? 아우, 잘 봤습니다. 박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네, 저게... 네, 박수가 안 나오네요. 그 대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날 동시에 다 찍은 겁니까? 그렇죠. 동시에 다 찍어야 돼요. 약간 촌스러운 얼굴을 먼저 찍었어요? 아니면 촌스럽다니요? 촌스럽다니요? 순수한 얼굴. 아니, 맹한 거, 맹한 거. 맹하다니요? 어떻게 찍었냐고! 참 답답하시네. 그래서 그 어떻게 그날 다 이렇게 아 사실은 초반에 찍을 때는 굉장히 약간 저도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약간 정신 분열에 시달릴 정도로 아 그럴게요. 아, 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을 표현해야 되니까 네네. 정말 힘들었죠.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. 아침에 와 골라 자 구경 가세요. 자 단돈 뭐 만 원이면 자 새로 나온 뭐 FW 신상 액세서리 막 이런 거 막 하다가 갑자기 네 갑자기 막 오후 씨는 이렇게 긴 머리를 쫙 한 다음에 네. 옷을 최고급 명품을 입고 난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나는 사람이니까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밖에 나면 아무거나 안 마셔요.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.